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 은사,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충만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옛날 이제 이야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십니다. 초등학교에 예전에는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거기에 한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선녀들이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 총각인 나무꾼이 그 선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옷을 하나 훔쳐서 숨겨놓습니다. 그 옷이 날개라서 다른 선녀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 선녀 옷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해요. 마침내 그 나무꾼과 선녀는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가정 결혼한 가정들이 어떤 가정들인가? 여러분 처음에는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자녀를 낳아서 이제는 자녀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혼하고 싶지만은 자녀들 때문에 생각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마치 그 선녀가 옷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마지못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기왕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렇게 했으면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산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또한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고 앞날이 캄캄한 것 같아 희망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지난 날 뒤돌아보니 허무한 시간들만 보냈다. 내가 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또 죄악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내가 왜 그런 죄를 졌는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너무 낙심해서 자신을 비관하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또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가정 형편이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여러분 갱년기에 들면은 갱년기 장애에 걸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또 주위의 환경이 두려워서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 미래가 캄캄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사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울증에 걸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우울증에 걸린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거냐? 여러분 한번쯤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레 선지자 400명, 포함 850명입니다. 그들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제 몸을 상하면서 별짓 다 하지만은 말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응답을 받고요. 그 선지자들,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위한 엄청난 승리를 한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사벨의 칼날이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도망쳐서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 취해 주십시오. 다른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른 믿음의 선지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해 가지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다 잠들은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잠이 든 이제 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또 다시 이제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깨어보니까 예, 떡과 거기에 이제 고기가 이렇게 있는 장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호렙산으로 간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탄원했던 엘리야, 그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도 우울증, 나름대로는 괴롭고 낙심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또 욥이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겼던 분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어떤 잔치만 끝나면은 반드시 번제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잔치 기분에 들떠서 우리 아들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칭찬했던 인물이 욥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참소해서 마침내 욥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또 자녀들 다 죽고요. 여러분,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처지가 되었어요. 이때 욥이 그럽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얼마나 낙심됐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는데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낙심, 우울증에 걸렸던 이 욥이라는 분, 여러분, 마침내 욥은 이제 모든 자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마를 보았느냐, 사슴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서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도 쏘이다. 내가 어마어마한 잘못한 말, 무식한 말,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누루루 배웁나이다 하면서 다시 승리해서 모년에는 갑절로 복을 받는 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그대로 행할지나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그대로 행할지니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그대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느 때일까?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은 지나가서 내 시간이 아니요. 미래라는 시간은 아직 안 와서 아니요.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현재 이 시간을 가치 있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6장 1절 2절에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시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늘이라는 날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그대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가정 형편은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허송세월 했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성공의 실패적인 삶이 삶이 되지 않았든지, 지난날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죄를 지면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지난날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흘러버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오직 그대로 행할지니라.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그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오직 그대로 행할지니라.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다시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서 과거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과거와 연관된 것이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에 묶여가지고 현재라는 시간을 방황하고요, 미래라는 시간을 불안하게 한다면은 큰 뭐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라는 시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고 끙끙 앓고 있느냐 이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회개한 우리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자꾸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미움거리, 섭섭함, 원한, 불평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지난 거, 한 것, 이제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이것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14절을 함께, 12절에서 14절 함께 보면서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잡으려고, 잡는다는 단어는 원래는 세 번 나오는데 잡으려고라는 정확한 표현은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잡힌 바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자예요, 사명.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들이 이것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표입니다. 푯대. 여러분, 거룩한 소원 다시 세워야 돼요. 전에는 돈돈돈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한 목표. 여러분,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주를 위해 살려고 사용하겠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요,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요,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참으로 내 인생만큼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기에 우울증은 싹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두 번 나오죠. 달려가노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앉아서 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룩한 목표, 푯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거룩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사명자로서 이제는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행복자의 모습이요, 기독교인다운 신앙인의 삶이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또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7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7절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그전에는 돈, 명예, 뭐, 건강 등 자주 여러 가지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 해로 여긴다. 그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세상 것다 욕심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 다 내려놓는 거, 이것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태어날 때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떠날 때도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 받은 것만 있어요. 여러분, 자연의 하늘이며 나무들, 이거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쌀, 사과, 감귤, 사람이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갖다 우리는 먹고, 먹기 위해서 요리해서 먹을 뿐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 이제는 가을이 왔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아름다운 날씨들이며 이 모든 거 오곡백과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이미 받은 것만 있고요. 감사뿐이에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사명을 깨닫고요. 세상 욕심 다 주께 맡기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생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8절에서 9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것,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거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의 양성, 참 하나님 되시면서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인간의 손을 붙드셔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중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리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뭐 그런 예화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들은 예화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귀국을 하게 선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귀국하는데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들은 없어.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올림픽 선수라든가 이런 그처럼 세계에 나가가지고 인기를 올렸던 사람이 귀국하는데 뭐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고 사람들 환영 인파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낙심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때 천사들이 너를 영접할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영접하는 그 영광.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면 기도해야죠.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경건 생활에 힘쓰고요. 예배의 성공자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우울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작게 보이고요. 세상 것 근심 걱정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오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믿음의 경건 생활 오직 예수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울증 자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US의 투데이에 소개된 미국 근로자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독감, 일에 대한 권태, 또 건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했다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그것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비하하는 거, 이것이 문제라고 그 USA Today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번아웃, 이제 낙심하고 탈진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특별히 교포들로 와서 근로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좀더돈좀 열심히 해서 좀더 모은 것 같았는데 허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목표가, 구체적 목표가 없이 그저 정신없이 뛰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딱 돈을 벌어놓고 보니까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푯대를 향해서 아주 분명한 거룩한 목표를 새롭게 하고 오직 예수로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이 세상 우울증, 이 모든 것은 넉넉하게 이기고, 마침내 승리해서, 주님 나라 이르렀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그대로 행할지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지나간 것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이제는 앞에 있는 푯대 거룩한 목표를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 하고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대로 행할지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생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요, 이것이 바로 또한 이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비결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길도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다음 이제 오는 추석 명절 기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사역팀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인도자 교육은 오늘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 주는 없습니다. 선교 기금 모금차, 이제 선교비 마련차, 황토 소금, 간장, 된장 등 청결한 소금을 판매합니다. 이득금은 선교비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온도 800도로 황토에 구운 소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시약청에서 3,400도로 소금을 볶으면은 다이옥신한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된다고 해서 슈퍼마켓에서 볶은 소금을 다 회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800도, 600도만 넘어가도요, 다이옥신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소금, 정결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를 선교비 마련차 이렇게 합니다. 이제 구입하는 것은 우리 방정순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또저 상담실에도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고 또 선교에도 협력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 뒤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시옵소서. 건강도 강건토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념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